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왜 웃느냐면요, 아 열심히 방송했었는데 10분 동안 마이크 꺼놓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10분, 많은 분의 10분은 상당한 시간인데 300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장 시작했는데요, 아 앞전 방송 다시 다 해야 되네. 일단 말씀드려야 됩니다. 뉴스가 뭐가 있었는가. 자, 미중 협상 20일 23일, 아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거 만회하자고 서로 협상하겠답니다. 그리고 북미 2차 회담 개최하겠다 트럼프가 시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에 있어서 중국이 좀 패한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좀 발휘해보겠다, 그런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살짝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나라도 DMZ GP 축소,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남북 개성 연락소 사실상 다시 재개하는 거 타결했다,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 출발 한번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선물은 개인이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세입니다. 일단 시장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자, 상승폭 반납하는 갭 상승 뭐 크게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반납하고 있는 분봉 흐름이고요. 코스피 플러스 0.01%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플러스 0.3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코스피는 250억 규모로 매도세, 그리고 코스닥 32억 규모로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자, 다행히 환율은 1117원대로 단기 박스권 중에서도 중심 밑으로 쳐져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잘 들리신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체크. 자, 잘 들리신다. 자, 들리시네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지금 새로 하나 또 준비를 새롭게 해놨고, 이것이 마이크를 끄게 되면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아침에 목이 안 좋으니까 기침 많이 하고 해서 좀 잠깐 꺼놓고 했는데 그대로 꺼놓고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자, 잠깐 이야기하자면 아침에 변동성 완화장치 VI 셀트리온 제약이 발동됐었다. 여기 자, 직전 가격보다 2%에서 3% 이상 급등락 일어날 때 동시효과처럼 2분간 효과 제한하는 장치가 셀트리온 제약에도 발생됐었다. 그래서 기왕이면 셀트리온 삼형제는 같은 한 몸이다 시피 하니까 셀트리온 헬스와 셀트리온 제약의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다면 적당히 정리하시고 셀트리온으로 들어가시라. 왜 이렇게 급등락 6% 빠졌었거든요. 이렇게 급등락 하니까 조심하셔라,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시 아침에 좀 빨리 했고요. 자, 풋 또 늘어나요. 이름이 양호입니다. 푸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개인이. 자, 개인이 조금 포기하다가 또 다시 여기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 안 됐지 않습니까? 다시 들어올리면 자, 지수 반등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재 코스피 지수는 좀 저항권에 위치하긴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20일에 저항도 받고 있고요. 자, 이렇게 저점 높이면서 반등 시도 나오던 상승 추세선에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자, 외국인 코스피에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일 보시면 1000억대 정도 들어왔으니까 외국계에서도 슬슬 이제 매수세 들어와준다면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도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하게 기관 외국인 매도세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일 천억 대 이상 양대 메이저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살짝 숨고르기 양상이다 생각합니다. 자, 선물도 큰 규모로 전일 환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6개 에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매수 시그널 드렸어요. 자, 일단 다 뻘거스름 합니다. 양호입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지수 방어를 할 때 선물로 좀 지수를 방어를 하는 모습 봤거든요. 현물로는 삼성전자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하고 있는 듯한 그런 징후 포착했습니다. 일단 여기 안 깼었어야 되는데 44,700원대 안 깼었어야 되는데 갭 상승으로 뛰었기 때문에 자 무리 없습니다. 일단 양호입니다. 자, LG화학 플러스 일단 나오고 있고요. 외국계 약간 매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예전보다는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지킬 가능성 높고요. 36만원대 밑으로 61선 352,000원만 지키면 별 무리 없다. 삼성화재도 여기 61선 지키면 무리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없어요. 오늘 외국계 소폭이나마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관심을 받는 종목입니다. 삼성화재. 자, 네이버도 약간 처질 듯 하고 있는데 자, 큰 무리 없습니다. 외국계 소폭이라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싹쓸이 종목입니다. 기관이 약간 요새 매도 때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기관 외국인 싹쓸이도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여기 장대 양봉. 자, 스무스하게 밀리고 있으나 빨리 이제 반등할 때 큰 양봉으로 반등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반등세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자, 현대차 추가 상승 모습 나오고 있어요. 20일만 강하게 돌파하면 위에 또 60일이 저항을 할 것입니다만 13만원대 저항권에서 가볍게 밀리면 추가 상승 충분히 상승해 보이는 모습이다. 오늘도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계 최근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BMW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깎였겠습니까. 차가 불이 나가지고 뉴스마다 불난 뉴스만 나오고 있는데 저라도 BMW 안 사겠어요. 그러면 경쟁관계에 있는 현대차에 반사이익 있지 않겠습니까? BMW 가격으로 차라리 뭐 에쿠스나 아니면 제네시스 이런 거 살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국내 상황만 봐도.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겠어요. 그래서 반사이익 충분히 있어 보이고 자체적인 자산 가치나 이런 걸 봤을 때 12만원대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전 생각합니다. 실리콘웍스 자,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전이 3% 이상 상승했고 자, 지금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추세 다 돌려내고 자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으니까 눌림목 줄 때 따라갔어요. 자, 위로 돌파 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다. 48,000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열심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채팅도 안 보고요. 채팅을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중간중간에 봐야 되는데 자,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합니다. 바이오주 최근에 양호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어떤 놈인지 저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주 아침에도 우리 채팅방에서 아침에 아마 오늘 채팅방에 자료 한 100개도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한 60개 넘게 날렸거든요. 전일 해외시장 분석, 그 다음에 야간 선물시장 분석,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분석, 수급 분석, 뉴스 분석까지 제가 한 60개 날렸는 것 같고요. 우리 채팅방 또 팀원들이 한 40개 날린 것 같은데 100개 넘게 날린 것 같은데요. 자, 너무 바람직한 모습이고 서로 열심히 으쌰으쌰. 자, 이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자, 여기 백억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억님은 종이신문에다가 빨간 펜 쫙 꺼가지고 올리거든요. 야, 좋은 시너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나태해지려고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또 으쌰으쌰하면 같이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또 어떤 뉴스 나왔나 한번 체크해보면 시너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방송도 참여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셀티온 삼행지 잠깐 체크해보죠. 자 25만원대 아, 확실한 지지권이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했고요. 자 28만원대 아, 장권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냐 중요한데 일단 20일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60일 120일의 저항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외국계 매수도 좀 들어오고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봐서 일단 양호한 흐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도 외국계 일단 매수 우위로 잡히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20일과 120일 강한 양봉을 돌파 시도 이후에 자 240일까지 돌파 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10만원을 뛰어넘기는 어려워 보이겠으나 자 가볍게 눌리고 다시 재돌파한다면 향후 완전 바닥 탈피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2.4% 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일봉만 보다 보니까 아래 꼴이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아까 한 번 더 체크하자면 아 동적 VI가 발생됐다. 그냥 간단하게 변동성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6% 때리 밀었기 때문에 잠깐 아 호가 정지가 됐었고 동시호가처럼 단일가 호가 정도 두세 개만 호가가 열리는데 한가까지도 밀렸었다는 게 분석팀의 아 보고였습니다. 6%에서 마감하고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마이너스 6%. 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간에 서로 여러가지 썰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립니다. 자 반등 시도 넣으면 8만원까지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다. 20일 탄탄하게 받쳐놓고 240일과 20일 탄탄하게 밑에 받쳐놓고 이제 반등 시도 넣으니 단기간 주가 양호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곽혜영님도 반갑고요. 너티나무님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저께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일단은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HLB 야 강합니다. 강해요. HLB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강합니다. 추세 하락 추세 다 돌파해냈고 자 여기서 적당히 눌림목만 주면 이제 이평선들 다 돌아서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반등세 지금 쫓아가기엔 부담스러워요. 기다릴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관심있게 보는 바이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HLB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추세 돌려내고 탄탄하게 받쳐놓고 있습니다. 다시 뜨면 여기가 36만 5천원이고 여기가 48만 3천원이니까 약 12만원이죠. 12만원 정도 뜰 수 있다 보면 상승 여력 있다 보면 자 55만원권 정도도 볼 수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50만원에서 적당히 눌림목 주고 추세 다 돌려내고 목표치 한 55만원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짜북 들어오고 있어요.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신라젠 1년 전부터 들고 있었는데 제 방송이 많이 위안이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가 안 깨졌어야 되는데 여기 있죠.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고 8만원 인근에서 적당히 밀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일 안 깨야 돼요. 네이처셀 쳐다보지 마라 그랬어요. 한미약품 자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메디톡스 240일에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바이로메드도 전일 8%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여기 고점대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 제넥신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바이오주까지 다 한번 체크했습니다. 시장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상승폭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풋옵션 사고 있거든요. 안 빠지죠. 자 일단 강하게 외국인 현물 자 250억 코스피 250억 자 소폭이나마 늘어나가고 있어요. 양호입니다. 양호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줘야 됩니다. 자 한 2천억씩 그렇게 좀 사줘야 강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하면 코스닥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 선물은
선물은 외국계 매도. 자, 기관이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지수를 방어하려는 의지가 제법 있어 보여요. 외국인 선물 때려버리면, 이렇게 1200억 정도 때려버리면 주가가 촥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분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때, 기관이 자꾸 지수 방어한다, 방어한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겁니다. 선물로 외국인이 때리는 거 밑으로 휘청 안 하도록 잘 받쳐놓는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선물을 1400계약 때리면 플러스 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다? 자, 기관이 그래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밑으로 세게 안 쳐지고 있다. 반등 시도 나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닥터K가 기관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콜 매도하고 있으면 주가 안 빠져요. 개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양호. 그리고 풋옵션 더 늘어나가고 있어요. 주가 더 올라가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자, 처음에 한 3억대 정도였는데, 자, 지금 9억대로 7억 더 사니까 지수는 더 올라갑니다.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0입니다. 전체 전광판 한번 보죠. 야, 조선주 끝내주네요. 야, 참. 카페 24요.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긴 합니다. 추세가 조금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급도 뭐 최근에 좀 별로고 오늘도 마이너스 기간, 아 외국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매도가 더 세고 아직까지 돌려 쓰려고 하고는 있는데 시장이 그렇게 좋게 가는데 지금 며칠 동안 그죠? 처졌다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입니다. 일단은 만약에 하더라도 여기 위에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적당히 눌림목 주고 20일 올라탈 때 그때가 나와 보입니다. 자, 그냥 중원님이라 할게요. 중원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전자 제가 매수 의견 드렸는데 샀다 안 샀다? 샀으면 매수 단가 이야기해 보세요. 샀으면 바로 먹었어요. 어저께 샀으면 누가 3만 원 간다 그러던데 4만 4천 원 샀는데 3만 원안 가고 야 1,400원 올랐네. 한3% 올랐네. 공매도 때리고 나는 매수하겠다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이겼네. 어저께 들으셨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3만 원갈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공매도 때리라 그랬어요. 난 매수할 테니까. 내가 이겼어, 일단. 삼성만 샀다. 아, 지금 바이오로직스를 사기에는 지금 바이오 거 3개 들고 있죠? 그 세계 어떻게 되고 가고 있지? 어저께 전략 드렸습니다. 잠깐만 보죠. 이 양. 자, 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느냐? 이 회영님이 쟤 때문에 모두 뭐야 하나투어로 손실 좀 봤어요. 제가 타이트하게 체크해가지고 손실 본거좀 만회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어저께 3개가 뭐였더라? 오스코텍. 오스코텍 일단 양호 홀딩 듣고 있죠? HLB 들고 있댔죠? HLB 홀딩 그 다음에 세 개였는데 오스코텍 홀딩 그 다음에 HLB 홀딩 하나 더 뭡니까? 빨리 한번 쳐보세요. 신라젠 들고 있던가? 맞죠? 홀딩 다 홀딩 다 홀딩이에요. 자, 어떻게 하느냐? HLB 여기 깨지기 시작하면 3분의 1 정도 던지세요. 3분의 1. 그리고 여기 더 깨진다 싶으면 3분의 1더 던져. 그럼 하나 3분의 1 남습니다. 3분의 1을 지켜보세요. 3분의 1은 전부 다 3개 다 수익권이거든요. 아 발음 흥분하지 말아야지. 여기 3분의 1까지는 여기까지 용인하세요. 3분의 2는 챙기고. 왜? 적당히 밀리다 푹 띄우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홀딩. 그리고 이평선 다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는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더 추가. 오케이? 너무 꼭대기에서 말고 무슨 말하는지 알 거야, 대충. 신라젠도 여기 정도 쳐지면 3분의 1 정도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더 쳐지면 그것도 3분의 1 맞아 던지세요. 이것도 플러스거든. 그럼 20일 정도 오면 나머지 그것도 물량 추가. 오스코텍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오스코텍. 이해되시죠? 뭐 말하는지. 이런 거 깨지면 지켜보고 있지 마세요.
닥터 K 솔직하기도 하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 투 저 때문에 깨졌거든. 그러면 채팅방 제가 초대했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좀 쿨하시대. 그래서 제가 초대했습니다. 만에 시켜드릴게. 가능한 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화재로 한 지금 4만 천원이니까 1100원 먹었으면 한 3% 좀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를 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부 만회 시켜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끝 아니에요. 적당히 들어가세요. 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몇 프로 샀어요? 비중에 여기까지 들어가. 그냥 나머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딴 거 그냥 적당하게 하시고 바이오주 적당하게 컨트롤하고 삼성전자는 4만 7천 정도 가면 한번 끊어 먹는다 생각하세요. 이거 약간 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장기입니다. 일종 천주. 그러니까 그거 깨진 것만큼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거 깨진 만큼 들어갔어. 하나투어 깨진 것만큼 들어갔어. 하나투어 3500 정도 샀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좀 더 들어갔네. 잘했어요. 깨질 때 많이 들어가고 볼 때 찔끔 들어가면 못 먹어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깨진 것보다 돈 천만 더 들어갔으니까 상관없어. 나머지 잘 컨트롤하면서 더 챙길 수 있도록 해드릴게. 그러면 그때까진 거 제가 어느 정도 만회시켜드리는 거 될 겁니다. 야, 현대중공업 죽이네. 여기 다 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와, 죽이네. 진짜 죽입니다. 현대중공업. 이거 추세 위에 아직까지 좀 더 있는데 현대미포가 여기를 돌파하면 딱 눌림목 주면 저 관심 가질 거예요. 올립니다. 이제 현대미포. 현대미포 저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종목이거든요. 사마콘덴서. 야, 이것도 좋네. 일단 올립니다. 오뚜기 이런 거 빼야 되겠어. 맛이 갔으니까 뺍니다. 오늘 남북 경협이 쉬어가네요. 승도님, 현대 뭐야 유진기업은 잘 가고 있나요? 한번 봅시다. 유진기업도 이거 넣어놔야 되겠다. 레미콘. 여기 종가에 샀다 했으니까 플러스권, 약간 플러스권이긴 하겠네. 그죠? 유진기업을 더 올려. 자, 전일 기간 외국인 쌍거리 들어왔고 오늘 약간 외국계 들어오긴 한데 버틸만 합니다. 성윤님 반갑습니다. 따봉 기법님 크크크크 무슨 뜻이시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크크크크크크 뭔데요? 손절하게 말해서 손절하게 만들어서 뭐 그렇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좋은 뜻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뜻 아닌 것 같긴 한데. 경고 1회입니다. 자, 성윤님은 실리콘웍스 일단 플러스권이라 했는데 오늘 좀 처지네. 그죠? 많이 안 샀다면 45,000원 초반 정도 오면 적당한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좀 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솔직하게 손절을 하기 위해서 죄송하다 이야기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 손해보게 만든 건 슬 넘어가고 와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만 부각하면 되겠어요? 실리콘옥스도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좀 밀려서 좀 그만 하겠지만 카카오 이런 거는 여기 밑에서 사서 먹고 끊고 다시 들어가서 많이 먹었어요. 크크크크 함부로 날리지 마세요. 똥손 아니니까. 좋은 뜻을 안 보이니까. 비쌀 시간에
그만합시다. 자, IT 안 죽는다 그랬어요. IT가 돌아서, 이야, 조선 기자재 날라갑니다. 이야. 조선주에 무슨 호재가 있습니까? STX 엔진 같은 거 막 날라가네요. 이야. 이거 다 돌려냈네. 아, 이거 더블 클릭하면 딴 걸로. 차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데. 자, 잘 듣고 있다. 7번 눌러보세요. 너무 조용한 거 별로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자, 지금 현재 업종별로 봤을 때 IT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강세, 조선 초강세, 조선 기자재 초강세입니다. 야. 자, 시간 좀 되시는 분들 조선주 관련해서 무슨 좋은 뉴스 있는가 한번 검색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좀 바빠요. 아, GS 건설 이게, 와, 또 3% 뜨네. 여기 돌파하면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 포스코 철강 좋구요. 바이오 괜찮고. 밑에는 뭐 별로니까 위에 상단만 좋으면 상관없어요. HLB까지 정도만 다른 분들 삐지지 마시고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HLB 신라젠까지 정도는 추세를 그나마 돌려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남북 경협이 확실히 좀 쉬어갑니다. 그죠? 강세 업종은 IT와 오늘 조선 철강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자,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매수세 345억 규모로 늘어나가고 있고요. 자, 매도 규모,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 규모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잡아주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하락 전환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자, 선물은 기관이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콜옵션 개인이 매도 포지션, 풋옵션 개인이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13억대로 무리 없습니다. 자, 외국인 누적 포지션이 선물옵션 포지션이 상방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 가지만 이거 가지고만 판단을 하자면 지수 올라가야 플러스 납니다. 개인 하방이고요. 왜? 풋옵션 많이 샀잖아요. 그죠? 선물도 뭐 그렇고요. 외국인 지금 선물옵션 포지션도 상방으로 잡아놨어요. 금융투자 하방, 투시는 상방. 비교적 기간은 하방 포지션 잡아놨고요. 자, 그러면 포지션 볼까요? 자, 외국인이 현재 지금 한 4일 전부터 코스피 살살 들어와요. 그죠? 그럼 양호예요, 양호. 그 다음에 코스닥은 한 3일 들어오다가 전일 강하게 들어오다가 오늘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 같고요. 선물도 제법 환매수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 12,000 계약 이후로 제법 들어왔어. 큰 무리 없습니다. 콜옵션 보시면 외국인이 콜옵션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인근 보십시오. 그죠? 이것이 차월물 내지는 어쨌든 그 포지션이 콜 매도 때렸던 거 환매수든 아니면 실제로 콜 방향으로 매수를 했든 어쨌든 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풋도 뭐 그만그만하게 들어오고요. 그죠? 풋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로 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해친 개념으로 샀다 보면 이건 큰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물 옵션도 좀 전에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 잡고 있어요. 야, 지우야, 반갑다.
LNG선 수주 있다. 수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수주 조금 받았다고 저 정도까지 가는 건 그거 한데 일단 보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세게 올라가요. 이거 아니고 두 번째 게 뉴스인가? 제가 구성을 좀 새롭게 했어요. 뉴스. 현대중공업. 이건 한참 된 거고. 아, 뭐 뉴스가 없네. 현대 미포자산 볼까요? 실적 회복 기담. 아, 실적 회복 기대감 상승. 수주 증가, 성과 상승, 주가 회복. 자,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역사적 저점 상황이다 그러죠. 선조값. 자, 그래서 관심 가져볼 겁니다. 야, 이거 죽인다. 야, 지우야, 잘 꼬라라. 딱 올라서는 조짐 보이고 딱 눌리목 주면 넌 단타해. 오늘은 좀 그렇고. 야, 오늘도 네 시간 많으면 눌려주면 단타해라. 눌려주면 해. 근데 넌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조금 담아보기로 결정했으니까 참고하고. 전략은 몇 개 줬으니까 들었겠지. 자, 안 들은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HLB가 가장 강하고 추세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재상승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권은 저항권이기 때문에 45만원 못 넣는다고 노래를 두 달 동안 불렀고 두 달 동안 못 넘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떴어요. 삼성그룹에서 바이오로직스 밀겠다. 뭐 부총리하고 만나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떴어요. 다이렉트로 뛰었어요. 옆으로 횡보시시 하면 주워 담아 가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적당히 한번 들어간다. 깨지면 던진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올라올 때 다시 산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사서 적당히 밀려도 여기서 주가 매수하고 이중 바닥 그리면서 턴할 때 양봉 쓰면 다시 산다. 이게 두 번째 시그널. 세 번째, 붕 55만원까지 강하게 가는 거 패스하고 난 이후에 눌림목 주면 들어간다. 그게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각자의 상황별, 그 다음에 각자의 매매 스타일별 참고를 하셔서 하십시오. 적당히 기간의 왜곡이 쌍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분식회계 그 부분만 조금 찝찝하지 나머지는 찝찝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전 책임 못 집니다. 지랄한다고? 네가 지랄한다 새끼야. 나가 임마. 어따 대고. 누가 욕했어요. 지랄한다고. 야, 뭐야? 엔 루퍼? 지랄을 하네. 네가 지랄한다 이 새끼야. 어따 대고지. 아, 별 희한한 것들이 많네. 열받게 진짜.
야, 뭘 지랄하는지 한번 남겨봐. 헛소리 칙칙 남기지 말고. 비겁한 새끼 같은 기. 야, 니 사이트 올려봐. 내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볼 테니까. 너한번더 그치다며 내가 캡처해놨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야. 알겠어? 사람들 많이 보고 있어, 지금. 명예훼손이야.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상에서 욕하는 거, 그거. 명예훼손 될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어? 한번 주고받았으니까, 이번엔 내가 봐줄게. 한번 더 해봐라. 벌금 좀 내야 될 기다. 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봤을 거예요. 저한테만 떴는데 지랄한답니다. 제가 지랄하고 있어요. 아침에 어이, 살아있는 거 잘못 가기만 하네. 44,100원에 샀다는 사람도 있는데 뭘 지랄한단 말인데. 아이고 내참 기가 차서 진짜.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떨어. 야, 임마. 니가 욕 한번 했잖아. 내욕 한번 하면 서로 쌤쌤이니까 오늘 욕좀 말란다, 이 새끼야. 뭘 지랄하는데? 어? 병신 같은 새끼가. 너무 잘해서 지랄하는 것 같아? 아이고, 씨. 하여튼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아침마다 짜증나게 만드네. 어떤 병신아, 사자마자, 삼성전자 사자마자 44,100원에 샀는데 얼마 올랐어? 1,400원 올랐어, 임마. 3% 올랐어, 대형주가 이틀 만에. 그것뿐이냐? 삼성아자 사자마자 그 다음날 5% 올라갔어. 좀 똑똑히 보고 이야기해라. 어이구, 진짜. 다맞춤인 내가 신이지. 내가 여기서 말로 방송하고 있냐? 그래도 용기 있게 하나투어 손절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칸다. 어따 대고 씨 주댕이를 확 집어불러. 근데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신고를 눌렀는데 그게 제 컨텐츠 신고하는 거네요. 와, 몰랐습니다. 그것도 좀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좀 그렇네요. 채팅 이상하게 하는 애들 신고를 하려면 그것을 확실하게 신고로 딱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캡처해 놨으니까 까불지 마라. 어? 내가 형이 그런 거잘 갈고 주거든. 내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응? 함부로 까불면 끝까지 갈아준다. 그냥 절대 안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은 쌤쌤. 어?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 다른 애들 구독자 만 명, 이만 명인데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 보고도 참 가만 내비두는 거 보니까 참 기가 차더라마는, 예능으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안티 걸고 하는 애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 다르다, 걔들하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 응.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욕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어떤 새끼가 지랄하네 하고 나갔어요.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차단시켰어요. 열받습니다, 아침에. 마지막 요거 한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고맙게요. 아이고.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돼서 마치는 겁니다. 40분까지 뵙지 못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그래서 아침에 한 10분 더 빨리 할 생각입니다. 8시 50분 정도 시작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수세 자꾸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466억 규모. 어제처럼 개인 물량 살짝 받아주고 외국인 1000억, 2000억 이상으로 쭉 늘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 반등하는데 더 양호하다 말씀드리겠고, 풋옵션 13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장 밑으로 잘안 쳐지고 있죠. 풋옵션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잘안 쳐진다. 코스닥은 전일 2%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선물, 외국인이 매도세 좀 줄어들고 매수세로 전환하면 더 좋겠다. 기간이 받쳐주고 있는 거 이거 계속 유지 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오프닝에 안 적어놔서 잘 모르신 분 혹시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1시에 장중 스팟 시황하고 있으니까 알람 뜨면 들어오시면 되고, 알람 안 떠도 여러분들 1시 인근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침 상황에 또 어떻게 변했는지 장 중반에 체크해 드리고, 장 마치고 오늘의 주식 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주 분석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누르시고, 옆에 딸랑딸랑 종 모양 모든 알림 수신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알림이 날라옵니다. 자,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